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이거 아까 거로 써야 되겠다. 춘천 정남 쪽으로 오다 보면 금병산이 있어요. 금병산 남쪽에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토지 보러 왔는데요. 우리토지는 원창리에 위치해 있고요. 조양아이시에서 13분 거리에 있고 남춘현역에서 16번 거리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물론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거리입니다. 우리 토지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고 새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해갖고 약간 도로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한 50m만 나가면 2차선 국도예요. 춘천과 홍천을 이어주는 국도인데 굉장히 접근성 좋고요. 길 쪽으로 길게 쭉 붙어서 있는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 평수가 뭐 개인이 이제 혼자 사기엔 좀 커요. 이제 외집분들이 사갖고 농막을 놓거나 협소주택을 짓기엔 좀 커서 분할해서 매수하실 수 있고요. 총 면적이 1313평, 4342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 토지주분께서는 300평씩 잘라주신다 그랬는데 잘 설득하면 200평까지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길게 이 도로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도 이용이 다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우리 토지는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나무 심어져 있는 데 쪽부터 이제 경계가 시작을 해요. 나무와 저 돌 보이시죠? 저쪽서부터 경계가 시작해서 길 쪽으로 쭉 붙어서 이 정도 토지의 깊이면 뭐 협소주택이나 뭐 집이나 일반 건축물도 가능하고 농막을 놓으셔도 충분한 거리가 돼요. 이게 개발을 하시다가 일단 중간에 멈추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우수관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수관로가 높이가 지금 도로와 같은 높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뒤쪽에 있는 흙을 좀 긁어서 벽면을 뒤쪽에 좀 만들더라도 좀 긁어서 이 토지 높이를 맞추면 길과 맞추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토지주분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농사도 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지으셨던 것 같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높게 경사를 지고 있다는 거는 이 흙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경사가 있다라서 안 좋은 토지가 아니에요. 뒤쪽에 벽면 만들고 앞쪽으로 쓸어 내리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흙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뭐 개발해갖고 이용하시기에 뭐 농막 갖다 놓으시기에 집을 지으시기에 더 좋은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에서 가장 높은 곳, 뭐 완만한 경사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한번 제일 높은 곳에 와보세요. 와갖고 들어왔던 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와, 좌측으로 낮은 산 있고요. 우측으로 낮은 산 있고 앞에 또 산이 있고 근데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산이 낮아 보이지만 저희 뒤쪽에 있는 산이 해발 680m가 넘는 금병산이에요. 금병산 전기를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골바람이 분다 그럴까요? 골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 내부에 보시면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뭐 1, 2년 자란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나무들을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심으실 계획이었나 봐요. 와, 이게 길을 걷다가 이게 길이 땅이 길어요. 길어갖고 그 걷다 보니 땀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나무 그늘이 이렇게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잘라도 먼저 잘라서 하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임자였을 때 토지를 잘랐어요. 근데 내 토지 앞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운데에 뭐 그 데크 시설이나 뭐 텐트를 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오두막처럼 뭔가를 만드셔갖고 그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나무들 아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가 생활 즐기시고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목은 전이고요. 실제 용도도 원래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 지역은 보전 녹지입니다. 보전 녹지 지역이라서 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보다 약간의 규제사항은 있지만은 뭐 단독주택, 협소주택, 농막 이런 거 갖다 놓으시는데 전혀 뭐 안 될 거 하나도 없고요.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80%예요. 춘천 조례에서 80%로 지정을 해놨고 우리 토지 보러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들 여기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 그래요.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지금도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지만은 이 우측으로 흐르고 있는 계곡물이 지금은 이제 수풀이 우거지고 지금 가뭄으로 전국적인 가뭄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물도 어느 정도 흐르고 이런 이 우거진 수풀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토지의 가격은
평당 35만 원이고요. 그 1313평이기 때문에 4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주분께서 얘기하신 300평으로 잘라서 하면 1억 500, 200평대 뭐 200, 뭐 30평, 250평 이렇게 잘라서 사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토지주분 잘 설득해갖고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피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의 날개